일 처리 다 했고. 분명 저번에 돈 다 냈는데 이 새끼들이 또 돈 내라 그래가지고 또 돈 냈어. 어찌됐건 전화세 뭐 어쩌고 전기세 뭐 이런 거 싹 다 냈고요. 나온 김에 숙은빚에 나왔으니까 뭐를 좀 먹고 가야지 이랬는데 죄다 가게 문을 안 열었더라고. 내가 친한 데는 집에 가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라이순대 언니, 아라이순대 언니 가게가 이쪽에 와 있거든. 그래서 간만에 아라이순대 언니 얼굴도 볼 겸 순댓국 한 발, 한 사발도 먹을 겸 겸사겸사 왔어요. 여기는 한인타운 아니고요. 한인타운 옆에 있는 타임스퀘어인데요. 아라이순대라 그래서 태국에선 좀 오래됐어요. 잠깐만, 언니가 있나? 없네? 언니 어디 갔대야? 아라일 순대. 순대국을 먹든가 뭘 먹든가 해야지 뭐. 아라일 순대라 그래서 나름 태국에서 방콕에서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맛 괜찮고요. 언니는 개인적으로 또 알고 또 신랑분은 사장님은 또 저한테 머리도 오래 잘라서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안 만난 지도 오래되긴 했는데 간만에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나온 김에 밥 시간도 됐는데 배고파서 배고픈데 또 안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와서 겸사겸사 먹으면 될 것 같아서 먹으러 왔어요. 짜라떡. 컨디야? 컨디야. 컨디야. 마담 메마? 부자나 메마? 방문 메마? 송품 메마? 문자나 메마? 레오마. 메빌라 메마? 어머, 아무도 안 왔네. 언니 좀 얼굴 좀 불라 그러니까. 뭐야. 간만에 얼굴 불러 왔구만. 아무도 없네. 뭐, 순대국밥 먹는 거지. 혼자 한데 뭐냐. 뭐 삶나? 순대국. 순대 여연아? 순대국집 치고는 인테리어 잘 해놨지. 아마 이거는 딸도 가게를 하거든? 반주라고? 아마 하늘이의 작품일 거야. 하늘이가 원체 이걸 잘하는. 어서 오세요. 아까 풀샷을 보여달라는 분이 나왔는데. 어머. 언제 깼네, 이거. 맞았다. 풀샷을 찍어달라는 분. 풀샷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순대 시켰는데 아주 그냥 반찬이 깔끔하게 나온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콩카. 야, 순대국밥 하나 시켰는데 여러분, 반찬이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이건 다대기인가? 이건 다대기. 이렇게 반찬이 굉장히 깔끔해요. 어머, 언니가 있었어야 되는데. 경찰서 가서 언니도 얼굴 보러 왔구나. 주인 언니를 그래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 아니, 오픈했는데 한 번도 못 왔으니까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장이. 여기를 잘 못 오는 게 집하고 머니까 안 오는 것도 있고, 뭐 내가 뭐 한국 음식을 나름 그래도 집에서 해 먹다 보니까 멀기도 멀고. 여러분 지금 3시랑 뭐 퇴근 시간은 아니다. 다들 낮잠 잘 시간이겠네. 채팅 안 쳐도 되니까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 어쩔 수 없죠 뭐. 순대국밥 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주를 먹어야겠지만 제가 아직 수술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소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바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거 화장실 하는 줄 알고 들어온 사람. 그런 거 되게 넓겠다. 새가 되게 비싸. 어때, 괜찮아? 옷을 몸이 아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긴 거 입었어. 편하기도 하고. 긴 거 입어야지 내가 움직이기가 편해, 아직까지는. 여기 아직, 여기에 뭐 붙이고 다니고 있고. 이것도 감아야 되니까. 먹을 때는 안 감아. 먹을 때 감으면 꼭 체하더라고. 도련님 어서오세요. 먹을 때 감으면 체해서 풀어놔. 안녕하세요, 사미님.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기울었죠? 안녕하세요. 각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제가 아라이신데 왔고요. 이 조명 어두워도 이해해 주세요. 이쁘게 나오나? 이천수님 안녕하세요. 사와디칸. 글 잘 안 보여서 이해해 주세요. 저 6년 넘게 살았네요, 이제. 왔다 갔다 합치면 6년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26살에 태국에 왔으니까 지금 32살이라 몇 년이 됐네요.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글 잘 안 보이는 거 이해해 주세요. 좀 멀리 땡겼어요.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진한 흰나게 생갈탄 것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순대국밥 시켰고요. 주인 언니한테 얼굴 두 장 찍으러 왔거든. 오픈하고 여기 한 번도 못 와가지고. 근데 오질 않으셨어. 근데 천천히 먹어야 돼. 체력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전 남은 거 먹고 있지? 부럽다. 나는 순대국 먹고 있다. 기술자신가 보다. 제가 예전에는 에어컨이 참 각광받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각광받는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그거고 어제 태국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베트남이랑 태국 생각하시면 태국은 경기 자체는 베트남 수준을 못 따라가요. 경기는 베트남이 갑이고요. 아마 모르겠어. 뭐 적응하는 거라든지 뭔지는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원체 지금 태국은 경기가 안 좋아요.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설치기사만 10년. 어머, 기술자다. 제가 생각할 땐 갈등하지 마시고요. 각 나라를 조금씩 거주해 보세요. 여유가 되신다면 태국도 90일 정도 비자가 되거든요. 오셔서 한두 달 정도 오시면서 내가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알아보시고 베트남도 한번 가보시고. 여행 가시는 거랑 거주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정말 한 두 달 넘어가면 그때부터 거주가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는 순대국밥이니까 금방 섞은 건 다 대기고.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수술을 해서 좀 몸이 불편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젖었어, 씨. 에이, 순대국밥이 못 담갔어. 티추남. 안녕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나 그냥 먹을게. 짜증날라고. 푸르미님 안녕하세요. 어머,
공섬이 아닌 초하만이는 나 가슴 수술해서 지금 술 먹으면 안 돼. 푸르미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데 근데 아이디? 감사합니다. 여기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테마니까 추천만 하지 말고 팬백도 좀 해. 어머, 세이 언니 어서 오세요. 이게 누워 있었더니 수술 때문에 누워 있었더니 공과금이 엄청 밀려 있어가지고 직접 내려가야 돼. 여기서 나왔어. 환전도 하고. 세영이 안녕. 맛있는 거 먹고 있죠? 내면 전화 끊기잖아요. 그건 안 내면.
여기는 시골이야. 여기에 잘 안 나와, 멀어서. 여기 터미널 21 아소까지 나오는 거야. 천천히 먹어요. 체하니까. 체를 지금 한 연타 한 4일째 하니까 천천히 먹어요. 저 있는 게 시골 맞아요. 여기는 시골 아닌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시골이에요. 방콕 외곽이에요, 외곽. 저 태국에 사는데 무슨 서울이에요? 방제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은 언니 가게인데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얼굴 도장 찍으러 왔더니 지인 언니는 또 없어. 가격이요? 가격이 순대국이 한국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 원 정도 하네요. 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만 원 좀 넘어가요 지금. 승민 언니 어서 오세요. 한국이 얼마나 하지? 순대국밥이? 7,000원이야? 그럼 조금 비싸네. 어쩔 수 없지 뭐. 희소성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직접 만들어요. 여기 알아있으니까 언니는 직접 만들어. 이거 오래됐어. 그냥 가격 더 받아도 돼. 여기 자리 비싸. 여기 지금 타임스퀘어인데 여기 자리 비싸. 여기 더 받아도 돼. 나비네트 오빠 어서오세요. 수술 회복 중이에요. 아직 열흘밖에 안 됐잖아. 안녕하세요. 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수술이 너무 아파서 먹고 바로 집으로 가야죠. 비울 것 같아. 비울 것 같아서 빨리 먹고 가야 돼. 몇 년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어머, 손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 조성칼자님 어서오세요. 저 나이 많아요. 저 나이 많아요. 몇 살 차린 거야? 고영님 어서오세요. 네, 칼자국과 대상국 먹고싶니? 대한국과 안녕. 나 눈이 나는데 왜 내가 누나라고 그래? 부처님, 자세히 가르쳐주고 안 말해주고 싶은데? 순대국밥 먹어요. 내 혼자 먹어요. 네, 저 32살입니다.
내장을 잘 못 먹어. 순대만 먹어. 내장 잘 못 먹어. 이상해. 콩팥인가 허팥인가 못 먹어. 징그러서 못 먹는 건 아니고 못 먹어 비위가 약해서 씹는 맛이 이상해. 출장 좀 와. 아, 출장비는 없어. 외상. 아, 연예인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고 죄송한데. 연예인 누구? 에어아시아 플렉스면 몇 킬로 들고 오나? 40킬로 들고 오나? 며칠 갔다가요? 목자 되면 누가 데리고 가? 아, 살 안 찔래. 왔다갔다 차비가 더 들었는데 만원인데 차비가 6천원, 7천원 들어가. 안 먹어도 돼. 자주 못 와, 귀찮아. 이거 하나 먹으려고 무슨 여기까지 와. 온 김에 먹는 거지. 지금 몰라요? 에어아시아 플렉스면 자동으로 짐이 한 20kg 정도 될 텐데 아닌가? 무슨 오빠가 푸미콘 장례식을 참여하고 난리야.
여기 아숙이죠. 지나 힘나게 팬카스 한 번만 드릴게요. 후식도 줘. 영부님 안녕하세요. 원래 내 방은 사람이 200명이 있을 때도 400명이 있어도 채팅창이 별로 안 올라가고 10명이 있어도 안 올라가고 100명이 있어도 안 올라가고 400명이 200명이 있어도 안 올라가더라고. 유독 좀 그래. 그런데 보지만 말고 이야기도 좀 하고 살짝 있죠? 감기 기운이 심하진 않지 살짝은 있는 거 같아요. 얼굴은 똑같습니다. 디너 쿠즈요?
제가 태국에 오래 살았는데 생각보다 여행을 별로 그런 걸 안 다녀봐가지고. 그랜드펄 디너 크루즈? 재범아, 그랜드펄 디너 크루즈 좋아? 네? 그랜드펄 디너 크루즈? 어디서 하는 거야? 그랜드? 아, 아시아틱 쪽에? 아시아틱은 아니고, 거기 호텔인 거지? 아. 뭔지 알 것 같아. 사판타신 쪽은. 거기 좋지. 거기 저기 저것도 있잖아. 저것도 저 힐튼 호텔도 있고. 저기. 나 저번에 갔던 데가 어디냐? 페니슐라도 있고. 거기 좋지. 그렇네. 가기가 멀어서 그렇지. 뭔지 알아, 대한민국. 뭔지는 아는데 먹어보질 않아. 여자들은 다 그 정도는 싸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 립생로랑 립스틱 좋아요. 난 맥은도 안 써. 여러분, 나는 이제 맥 좋지. 맥 좋은 거 많아.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말을 못해요. 사람이 지금 많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큰 소리 못하니까 방송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는 못해요. 내가 좀 손이 아파서. 아직 팔이 아프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머, 산울은 좋지. 대왕오빠 말이라고 해요. 제 상황에는 이거 립생로랑하고 헤라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집으로 가야죠. 자,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집으로 가는 거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40-50분? 40-50분 걸려요. 30-40분, 40-50분? 감사합니다. 택시 타도 막히고, BTS 타고 가려고. 바로는 안 틀어도 좀 이따 틀게요. 아니, 집에 가서 켜야지, 나중에.